봅시다. 자, 지금 두 단원이 끝났는데 급수까지가 끝난 것 같고 1단원이 끝난 거야. 지금 미적분 원에서 네 단원 중에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첫 단원이 지금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단원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를 하면서 이제 쌤이 느낀 건데 결국 이제 이 숙제라는 게 너네가 시험 이제 볼 때 거기 나오는 문제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나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란 말이야, 숙제가. 그래서 프린트 숙제가 사실은 좀 더 이제 우선시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얼마나 더 기본기가 잘 다져지느냐 안 다져지느냐가 실력이지, 많은 문제를 푸냐 안 푸느냐는 좀 다음 얘기야. 그래서 지금 받는 문제집이 라이트 센인데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정성 예제 유제 먼저 해야 돼. 그게 순서죠. 그러니까 어떤 기초 다지기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이거든. 근데 라이트 센 문제 풀면 뭐 뒤에 있는 답지 보고 다 어떻게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너네 실력으로 가느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 키친 이런 데 들어가면 음식 만드는 방법이 써 있거든.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물론 맛은 안 나겠지만.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쓰이는 재료들이 왜 들어가며, 왜 여기에는 왜 소금,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고 왜 고추장이 들어가는지, 응? 왜 설탕 대신 물엿을 넣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사실은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 스스로 하는 거지만 정성만 졸라 파고 있으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 엄청 열심히 했는데 라이트 센을 좀 많이 못 해보니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먼저라는 거 꼭 알고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라이트 센도 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월급반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한 4일 정도 있잖아. 그리고 방학이잖아, 그렇죠? 근데 몰라서 못한 부분을 내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아직 좀 이거로서 어떤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좀 갖춰져야 2학년 때 살아남는다. 너네 친구들 중에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만, 연 놈들만 다 이과로 왔잖아, 보면. 그치? 엄청 잘하는데 문과 간 애들은 많지는 않죠. 일단은 이과에서 성적 내기가 훨씬 더 힘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들 해라라는 말을 길게 했고요. 정성 먼저 항상 합시다. 알겠니? 그게 무슨 내가 정성 더 풀어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방법이야, 그치? 기초를 내가 확실하게 안 뒤. 그래서 예를 들어, 야, 수열의 극한에서 뭐 배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 수열이 진행될 때 경향성 배웠고요. 경향성엔 수렴 발산 두 개 있다고 배웠고요. 발산에는 뭐뭐가 있다고 배웠고요. 수렴에는 뭐뭐 있다고 배웠습니다. 잘했다. 너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풀 수 있냐? 아, 그거 분모분자를 뭘로 나눠서 어떻게 풀어요? 그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거 리뷰화해서 풀어요. 이런 기본기 알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 못하는 건 기본기가 돼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가르쳐줘. 근데 이거 따로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지난 시간도 그렇고 그 전 시간도 그렇고 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봤죠.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런 거 대답 못하는 게 이제 수학을 못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수렴에 대한 문제를 다 풀면 뭐하나? 그걸 모르는데, 그쵸? 그리고 이런 거가 사실은 하나하나 있을 때는 양이 많지 않잖아. 아직 1단원, 2단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네가 공부하기 넘치는 양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직 시작한 게 훨씬 적을 때 그런 공부를 착착 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차례를 보면 이제 너네가 배우는 것들이 쭉 순서대로 써 있잖아. 제일 먼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돼 있는 그 단원 옆에다가 니들이 그 단원에서 뭘 배웠는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연습장 같은 데다가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뭘 배웠나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 그래야 1단원에서 배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내가 아는 거지. 근데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무슨 하루살이처럼 풀고 이거는 뭐 무의미하다고요. 이과 공부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는 정석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내가 강조한 내용 정도나 뭐 별표를 친 것 같은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석 위주로 열심히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누구냐 유경이랑 정민이는 좀 오는 시간 더 신경 쓰고 방학이잖아. 그렇죠? 우선 학교 끝나고 지금 급하게 오는 게 아니니까 사실 5분 일찍 온다고 뭐가 세상이 망하지 않죠. 일단은 더 일찍 와. 왜냐면 수업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다른 애들이 피해를 다 보죠. 그러니까는 뭐 한두 번이야 실수할 수 있다고 치지만 보통 늦는 애들은 계속 반복되더라고. 일단 내가 칼처럼 2초 지났어 이러진 않아. 그러나 다들 이제 일찍 딱 맞춰 오는 애들이 분명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들 신경을 쓰자고요. 알겠나? 다들 알겠니? 네. 그래. 자, 함수의 극한 갑시다. 44페이지. 자, 지난 시간까지 급수 마무리했고요. 급수 중에 뒤쪽에 많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등비급수라는 거였어. 급수 중에는 등비 수열의 합이 제일 좀 특이했어. 왜냐면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그걸 더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 더하는 공식이 1-r분의 a여서 간단했죠. 자, 근데 그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면 닮은 도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를 아마 숙제하면서 좀 깨달았을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만 달달달 풀어도 굉장한 중수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라이트센에 있는 문제 정도 쫄지 말고 해봐봐.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쌤이 하나하나 알려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너네가 하는 게 훨씬 좋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 그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려운 거는 중학교 도형이 나오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거를 익숙해지도록 해놔야 이제 안 된 부분을 나랑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해를 못 주지 밤인데. 그러니까 못해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힘들어요 나도. 특강해가지고 2시부터 수업을 하니까 원래는 하루에 수업을 두 번에 6시부터 한 번, 8시 지금 너네 할 때 한 번. 근데 2시부터 하니까 지금 하루에 수업을 세 번 하거든. 일단 하나를 더 하는 이게 굉장히 체력이 막 저녁에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이 딱 돼. 오늘 오랜만에 또 933 패밀리와 술을 한잔 하기로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면 대학교 친구들이 쌤은 남자들이랑 친하거든.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술 친구는 남자야. 그 세 명이 있어 나를 포함해서. 그 셋이 933 패밀리야. 왜 933 패밀리라면 1학년 때 대학교 때 셋이 되게 친해가 셋 다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자취방에 맨날 이렇게 모여서 놀았어. 남자끼리 이상한 그냥 놀았어 말 그대로.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술을 9병 사가지고 가. 술을 막 먹다가 좀만 더 먹자 이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3병을 더 사와. 또 한 명이 3병을 더 사오면 거기서부터 끝나. 우리가 다음날 딱 보면은 아 어제도 933 했네 이러다가 이제 200 붙어가지고 933이 됐어요. 술을 졸라 먹는 미친놈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술을 먹고 하면 술을 졸라 먹어. 되게 재밌는 추억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933 패밀리 중에 한 명이 노량진에서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쌍한 놈 내가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또 떨어졌는지 공부 엄청 잘하던 놈인데 왜 이렇게 공무원은 안 되는지 몰라. 어쨌든 지난번에 그 933 패밀리 중에 한 명이랑 참치회를 먹었는데 참치회는 날 거잖아. 살아있는 거. 익은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먹잖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왜냐면 위 산도 있고 온도도 있잖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좀 고기가 덜 익어도 먹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있는데 도로에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저 뭐야? 이랬는데 그건 친구야. 어 친구야? 이러고 땀을 툭툭 붙이니까 친구가 누워서 이제 일어나. 어 왔구나? 이래. 온 게 아니고 누워있었는데 그래서 입 돌아가. 이랬더니 일어나서 이제 나 어제 아니 좀 전까지 내가 뭘 먹었나 확인해볼까? 이랬더니 막 벽을 잡고 확인해. 이런 걸 먹었구나? 이러고 아니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이건 뭐지? 아 이게 점심 때 먹었네? 이러면서 확인하고 있어. 근데 분명 날 걸 먹었는데 나온 고기는 이거 있는 거야. 생 고기가 들어갔잖아. 참치 이런 거 빨간 거거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왜 캔에 들어있는 참치처럼 약간 그 살색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인체 신비다.
이건네 잘 익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덜 익은 거 먹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익습니다. 들어가면 어쨌든 아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밤새. 아, 세 번째 단원이고 이제 수열이 아니라 함수라는 거를 다루는 거야.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러니까 다른 점을 위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함수니까는 an 대신 뭘 쓰게? fx를 쓰게 되고요. n이 무한대가 아니라 x가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슨 뜻이었냐면 여기 있는 수열의 항번호가 엄청 커질 때 이 수열의 그 항의 값은 어떻게 되죠? 라는 물음이야. 됐나?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fx라는 함수에서 누가? x가 엄청 커질 때 무슨 값?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값은 x값이니 y값이니? y값. 간단히 말하면 x가 여기에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떻게 됩니까?가 함수의 극한. 됐니? 자, 근데 문제랜다. 달라진 점이 뭐냐면 함수라는 걸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그 함수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고요. 예를 어떤 내가 y는 fx라고 했어.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대입할 수 있는 정의역이 다르죠. 수열은 1, 2, 3, 4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거든. 근데 함수는 뭐 대입할 수 있어? 일단 음수도 대입할 수 있고요. 0.7도 대입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무한대라는 방향 외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방향도 존재해 함수는.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뭐도 물어볼 수 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쪽도 방향이 있잖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함수는 수열은 저쪽으로 진행되는 거 밖에 없잖아. 됐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이라고 물어봤대. 자, a가 만약에 한 요쯤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fa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점이지? 됐니? 근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라는 말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y값도 여기에 엄청 가까워지겠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야, a 바로 앞에 누군데? 모르잖아. 이거 쪼개고 모르죠. 그러므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는 없는 행위라 이런 것도 극한에 포함돼. 됐니? 근데 A에 가까워집니다라는 건 방향이 이 방향밖에 없나? 하나 더 있죠.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됐나? 자, 그럼 정리할게요.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과 유사하지만 정의역의 차이 때문에 뭐도 물어볼 수 있어? 무한대로 가는 녀석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녀석과 어떤 숫자로 가는 녀석, 이 두 개를 함수의 극한에서 추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니? 아, 뭐 차이가 있으니까는 뭔가를 더 배우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요거는 수열과 다른 게 있다 없다? 요건 뭐 똑같죠. 엄청 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는 수열이나 함수나 똑같은 거.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나올 땐 주의를 하고 좀 새로운 걸 배우면 되겠죠. 됐나? 자, 셋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 이 녀석이고요. 이 녀석 위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둘은 좀 비슷하고요. 예를 들어 요 값이 a,4라고 이렇게 해보자. 가정을 했어. 그럼 fa는 4란 소리죠. 그럼 뭔 소리야? a를 대입한 y값은 4인데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4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y값은 4에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됐나? 이해되지? 아이고, 당연한 걸 왜 구하고 앉아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당연하지 않은 순간들을 위해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일단 첫 번째 4라는 거는 A에서의 그래서 뭐라고 불러? 극한값이라고 불러도 되네. 맞죠? 표현을 하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깝게 갈 때 fx는 어떻게 되죠? 그래프를 봤더니 4에 가까워지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4에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4다, 이거의 극한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 물론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는 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의 극한값이 4다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되니? 이상한 거 없죠? 마찬가지로 어떤 수로 가깝게 가는 게 있고 가지 않는 게 있겠지. 그래서 함수값은 아니 극한값은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 거, 뭐 그런 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열에서는 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되지만 함수의 극한은 이 사이사이에도 다 있죠. 1과 2 사이에도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므로 내가 극한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선 1 한번 대입해보고 2 한번 대입해보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뭘 해봐야 돼?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알 수 있다. 정리. 함수의 극한은 수열처럼 이렇게 몇 개를 대입해서 구할 수는 없고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풀 수 있다. 그리면은 아 어디에 가까워지네 가 보인다고요. 알겠니? 아 졸라 커지네 이게 보인다고. 알겠나? 그래가지고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 물어보는 극한값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 방향이 몇 개야?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걸 왼쪽 좌극한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에서 오는 걸 우극한이라고. 아마 옆에 써 있을 겁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됐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이거 a 옆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 마이너스 a가 아니라 b보다 작은 쪽이란 뜻이야. 이때의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4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하나 더. 리미트 x가 이번엔 a의 큰 쪽에서 갈 때의 fx는 어떻게 되니? 마찬가지로 4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4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땡땡땡 A에서의 극한값은 4입니다 라고 이거 두 개를 쓴 뒤 원래 이걸 쓰는 거죠. 됐나?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함수의 극한 구해, 그럼 너네는 몇 군데를 봐야 돼?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여기가 1이라고 치자. 그러면 리미트 x가 3의 작은 쪽에서 갈 때는 요거죠. y값이 어디 가까워져?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딱 1이죠. 그치? 얘는 1이네. fx가 1이야. 그리고 리미트 x가 3보다 큰 데서 가. 그럼 요거죠. 얘는 얼마야? 얘는 2라고 볼 수 있죠. fx가 2.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좌극한과 3에서의 우극한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에서 수렴한다 아니다? 아니다. 발산한다라고 하고, 굳이 발산한다고 한다기보다는 수렴하지 않는다 정도 또는 극한값이 없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름으로 극한값이 없다. 자, 앞으로 너네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 3에서 극한값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너네 뭘 해야 돼? 3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보이면 돼. 알겠나? 근데 같음을 보이기 귀찮아서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려도 상관은 없다. 알겠니?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땐 좌우를 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 그릴 수 없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 그 44페이지에 써있는 문제를 보면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까워지는 방향은 몇 개다? 두 개다. 플러스, 그러니까 3보다 큰 쪽, 그리고 3보다 작은 쪽,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 있고, 큰 쪽에서 오는 걸 우극한, 작은 쪽에서 오는 걸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같아질 때는, 또는 같은 값으로 갈 때는 극한 값이 있다라고 부르고, 뭐,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표현법은 옆에 정석 빨간 글씨로 써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극한값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좌극한을 구하고 우극한을 구했을 때 그들이 어떠면?
같으면 있다가 되는 거고 같지 않으면 없다가 되는 거야. 말은 쉽지만 이상하죠. 자, 뒤에 한 장 뒤로 갑시다.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자, 요거 앞에서 수렴하는 수열 갖고 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수렴하는 수열들은 사치견산을 해도 수렴한다. 그리고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계산한 것과 같다라고 앞에 적은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적진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함수들은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수렴한다. 물론 나눌 때는 분모를 주의해줘야겠죠. 그런 거 같은 얘기니까 알려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어드바이스라고 돼 있는 내용 있잖아, 그렇죠? 그건 일단 건너뜁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른쪽에 정석이라고 돼 있고 빨간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 넘어가서 뒷장에서 거기 48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 함수 그림 보이니? 48페이지에 그 함수 이름 뭐야? y는 x분의 1이라고 돼 있죠. 됐나? 근데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의 우극한이 어때? 0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되니? x분의 1 절반. 0에서의 우극한 어떻게 돼? 그쵸? 무한대로 가잖아.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해되니? 그러므로 그늘은 없는 거. 하나 더. 0에서의 좌극한이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야.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둘 다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그건 없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 x분의 1은 0에서의 함수값이, 아니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자, 3-1번부터 너네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할게요. 뭘 배워야 하는 거. 수열 극한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배우지 않던 마이너스 무한대와 뭐 A로 가깝게 가는 이런 거를 추가로 배운다고 하네. 근데 A로 가깝게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많이 다뤄진다고 했고 A에 가까워지는 거는 방향이 두 개였네. 그러니까는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상태야.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 천천히 봅시다. 그 우리가 1월 1일과 크리스마스에 쉬는 동안 빵 오빠는 수업을 더 했잖아, 그치? 진도를 걔는 더 나가서 비분을 들어갔어요. 숙제 맞다고 제발 하지마. 걔는 더 많아. 어? 그리고 이과 애들은 이제 보통 세 종류야. 살아남는 애, 살아남는 애, 살아있는 애. 그냥 의미 없는 애. 의미 없는 애는 아마 없을 거야. 보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살아는 있어. 5등급, 4등급 받아요. 살아는 있어. 5등급 정도만 돼도 중간이니까 하는 거지, 공부를. 그치? 왜냐면 전체에서 내가 중간 정도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가진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그 이제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있는 그 혼옥반이 중학교 때 반 이름이 심화반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학년 때도 똑같이 심화반이라고 이어져서 왔고 지금도 그냥 그 이름이 붙어있는 것뿐이야. 쌤은 걔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차이를 보자면 사실 공부할 때 이런 비교하는 방식은 안 좋지만 받아야 되니까 성실함이랑 열정이 조금은 더 있어.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율이 더 나오나 봐. 그리고 뭐 그 와중에는 좀 예전부터 많이 해와서 그런 게 실력으로 쌓인 애들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애들을 보면 그 뭐 옆반에서 잘한다는 애들을 봐도 너네가 풀었던 프린트 똑같이 틀려. 똑같이 틀린다고. 똑같은 문제를 보면 너네가 10개 틀려도 걔네가 8개 틀리고 비슷하게 틀린다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두 번째 그거를 또 봤을 때는 달라져.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 달라지고. 그냥 시작은 똑같다니까, 너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원래 쟤네는 똑똑한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치사한 거고요.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뭐. 내가 이렇게 주말에 너네를 보고 느낀 거는 아, 참 애들이 평범하구나 한번 느꼈고 두 번째로 아 그래도 다행히 바보는 없다를 느꼈어. 그럼 다 잘할 아 몇 명이 사실 몇 명이 있는데 바보까지는 아니고 좀 모자라는 정도 몇 명이 한 두 명 정도 있어. 남자 중에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누군지 알 거야. 근데 걔네 말고는 다 그냥 좀 멀쩡했어요. 그 둘 정도 내가 특별관리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잘하면 되겠죠. 어쨌든 아직 우리 많이 안 나갔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 갑시다. 할 수 있고요. 3-1번 보자. 이제 문제에서 걔를 어떻게 다루나를 한번 경험할게요. 3-1번이니까 그냥 1-1번이라고 쓸게. 3-1-1이니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 2로 가까이 갈 때의 y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됐니? 자, 함수의 극한은 그래 여기 있는 그래프를 뭐 하면? 직접 그리면 쉽다고요. 보이잖아. 4? 2? 보이잖아. 됐니?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순간이 나올까봐 준비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요 그래프 봅시다. 그릴 수 있게 없게? 이거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고 하나 느껴야 된다. 풀기 전에 연습 하나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지금 fx는 x-2분의 x제곱-4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거든. 흔히 얘기하는 분수함수 같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생긴 거야. 눈치가 빠른 사람은 두 개가 뭐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약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저거를 약분한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gx는 x 플러스 2라고 약분이 되겠지. 자, 너네가 앞으로 배울 거 첫 번째 둘의 차이가 뭐냐 부터 합시다. 자, 밑에 있는 거 모르면 안 돼. 그치? 이거 모르면 이건 좀 안 돼. 이거 1차 함수죠. 자, 이 모양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비율이 1자리 직선. 이걸 약분하면 이식이 되니까 두 개는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식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게? 이식에는 2를 대입할 수 없고요. 이식은 2를 대입해도 돼. 되니? 자, 그래서 gx를 그리시면요. gx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긴 뭐 대입 못한다고? 그래서 이식은 이렇게 돼. fx는 x 플러스 2다. 단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가지고 쟤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빵꾸 이렇게. 됐나? 여기 2 대입하면 4죠? 그래가지고 요 빵꾸는 2,4인 거야 지금. 알겠니? 자,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식과 이렇게 생긴 식의 차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를 대입할 수 없고 2를 대입할 수 있고 모양은 같은데 대입할 수 없는데 빵빵 안 난 거. 그럼 잘 봐.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야.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2에서의 극한값이란 말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떻게 됩니까? 또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이걸 묻는 거야. 근데 지금 2가 여기거든. 맞니? 그럼 일단 오른쪽 먼저 볼게요. 엄청 2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질문. 얘는 4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얘는 4에 가까워지고 있지. 한없이. 왜냐면은 요 놈은 이 빵꾸가 아니야. 빵꾸의 바로 앞에 있는 애잖아.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놓은 놈도 그래. 빵꾸가 날든 말든 얘는 계속 4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맞죠? 아, 빵꾸와 상관없이 극한값은 있어요. 됐나?
이런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도 있는 거.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쟤는 리미트 x가 언제적 노래야. 봐봐.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2분의 봅시다. 자, 봐봐. 가자. 날 보고 보자. 이봐봐. 미안해. 할게요. 봐봐. 중요한 게 신화가 아니야 지금. 우리 배틀 신화 언제 쫓 거야? 봐봐. 걔는 그럼 봐봐. 2에서의 미안하다. 2에서의 그 분량이 얼마야? 4에가 커지죠, 그렇죠? 4. 자, 그 다음에 2에서의 자극한도 x-2분의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커지는 거야? 4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이전에 디스러브도 네가 불렀, 이거 네가 했구나? 아유. 그래가지고 디스러브 나왔네. 무극한이랑 좌극한이 둘 다 4기 때문에 얘는 4다라고 말해도 된다, 안 된다? 아, 정신 없다. 쉬었다가 쉬었다. 자, 받은 거는 나가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구간이 끝나면 다 하면 되고요. 제 속이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자, 보자.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요거에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 자, 일단 이 식과 이걸 약분한 식은 다른 식이라고 했죠. 뭐가 다르다고? 여기에는 몰딩 못해. 여기에는 데이비드 돼. 그래가지고 빵꾸가 있는 애, 빵꾸가 없는 애가 차이가 있었어. 근데 극한값이라는 거는 요 빵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바로 옆에 있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4에 엄청 가깝습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4는 아니지만 4에 되게 가까워요, 이런 말은 되지.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 가깝다라는 뜻이니까는 우극한도 4에 가깝고 좌극한도 4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 그래서 좌우극한이 전부 4이기 때문에 이 극한은 뭐라고 쓰는 거야? 얘는 4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근데 생각해보자. 아니 근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자. 야, 그러면 그냥 2를 대입하면 4잖아. 맞지?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저 이 gx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나한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x 플러스 2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2라는 함수에 2라는 데에 찍혀있는 요 함수값에 대해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랑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2 대입하면 4죠. 그럼 요 하얀 점이 그냥 2,4란 말이야. 그럼 둘 다 y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4에 가까워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니까는 답을 4라고 써도 되는데 왜 이딴 짓을 할까? 를 생각해보자고요. 됐나? 일반적으로 이놈과 이놈의 양 옆에 있는 놈이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아무거나 볼까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 보자. 자, 여기서의 극한값을 찾으래. 요 7한 요게 함수값이라 그러죠. 그리고 요거의 양 옆에 있는 게 극한값이잖아.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 다르다? 이차 함수는 같죠. 그치? 야, 여기서 해도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 달라? 같잖아. 저 직선은 당연히 같지. 그럼 생각해봐. 아니 그럼 뭐하러 이걸 극한을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같지 않은 놈들 때문에. 그럼 정리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런 함수들을 이 뒷단원에서 배우는 연속 함수라 그래. 연속이라는 거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이어져 있다는 소리야. 자, 이어져 있지.
대표적인 연속이 아닌 함수 뭐 있게? 아까 살짝 봤는데 x분의 1 어디서 이어져 있지 않죠? 0에서 잘려 있잖아. 가우스 그래프 그려본 적 있나? 이거 한 칸씩 잘려 있죠?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함수들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럼 그런 놈들은 좌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연속 함수들은 그냥 대입해도 돼야 한대?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자. 그냥 이거를 구할 때 그래프 그리지 않고 이만 띡 대입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여기 있는 함수가 뭐다? 연속 함수다라는 얘기가 있거나 내가 그걸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그러죠. 다항 함수 중간에 잘리나? 안 잘리죠. 그럼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연속 함수. 그럼 얘는 1에서의 극한값이나 좌우 극한값이나 그냥 1을 띡 대입한 거나 같다 다르다? 같다고요. 알겠니? 이해됐나? 그래. 그래서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약분한 애가 이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다 2를 대입할 수는 없어. 왜냐면 빵꾸니까. 그러나 여기가 빵꾸가 안 났다고 가정했을 때 양옆에 있는 애가 걔랑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약분한 다음에 그냥 2를 띡 대입한 거야. 알겠니? 어쨌든 뒤에 문제 넘어 갑시다. 자, 1-2번 가면 누가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네?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맞니? 자, 일단 보자. 분모에 1 대입해도 0 되고 분자에 1 대입해도 0 되죠. 0 되지. 제 이름도 0 되지. 자, 그럼 봐봐. 그냥 한 거야. 그냥. 그럼 봐봐. 1 대입해서 0 된다는 말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누구 있단 소리야? x-1 있단 소리죠. 조립주법 활동 기억나지? 또 한 7, 8개월 전에 너네 또 서울 나갈 거야 이러고 조립주법 졸라 했잖아. 그때 한 거죠. 그렇죠? 이해되나? 볼게요. 1, 마, 1, 마, 4, 4라고 되어 있는 거 조립제법 웬만해 한번 하면 1, 1, 0, 0, 마, 4, 마, 4, 0 x제곱 빼기 4죠? 그럼 요거 한 번만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에 x 플러스 1 되고 분자는 x-1에 x-2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됐나? 자, 분모 분자에 약분되는 놈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 식과 약분한 식은 뭐가 다르다고? 원래 식에 뭘 대입 못하고? 1을 대입 못하고 지금 이 식은 1을 대입해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식이라고. 알겠나? 그러면 지금 내가 원래 구하려던 식은 이렇게 생긴 놈을 그린 뒤 1, 뭐에다만 빵꾸를 내면 되는 거죠. 알겠나? 그래프 그리는 거 살짝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식 우리 알아 몰라? 몰라. 알겠니? 맞죠? 야,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빼기 4라는 그래프 배운 적 없잖아. 그치? 그거 원래 모르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1-2번은 원래 모르는 거야. 알겠나? 자,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얘는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만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페이지 66 66 66 자,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써있는 거 살짝만 읽어볼게. 자, fx와 gx가 연속이면 다음 애들도 연속이다. 자, 일단 1번 누구도 연속이야? 그 연속함수의 숫자 곱한 것도 연속이다. 됐니? x제곱이라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3x제곱도 뭐다? 연속인 함수다. 자, 2번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뺀 것도 연속이네.
자, x제곱과 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도 연속인 거. 됐니? 자, 우리가 증명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 3번. 연속함수끼리 곱한 것도 연속함수다. 백차 함수가 연속인 이유는 x 곱하기 x 곱하기 이걸 100번 하죠? 근데 걔네가 다 무슨 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백차식도 연속함수인 거. 됐니? 자, 네 번째, 연속함수끼리 나눈 것도 연속함수예요. 물론 분모는 0 되면 안 되겠죠. 됐나? 정리하자. 연속함수끼리 사칙연산한 함수도 뭐다? 연속함수다. 물론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원래 알아야 풀 수 있어. 자, 다시 우리 하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3-1의 2번. 이거의 한 장 앞으로 다시 가볼게. 46페이지의 어드바이스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fx와 gx가 다항함수이면 밑에다 이거 그 표시할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라고 돼 있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a 밑에다가 요거 적을게요. 극한값. 자, x가 a로 갈 때 fa를 뭐라고 부른다고? 극한값. 자, 우변의 fa는 뭐라고 불러? 함수값. 됐니? 좌변이 극한값, 우변이 함수값이야. 됐나? 뭔 뜻인지는 알죠? 자, 그럼 무슨 뜻이니?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야. 즉,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그 숫자를 띡 대입해도 됩니다라는 뜻이야. 왜?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자, 그 뒤에 있는 거 보자. gx분의 fx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돼 있죠. 됐니? 보고 있나? 두 개 돼 있잖아. 두 번째 거 gx분의 fx라는 놈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돼 있죠. 왜? gx랑 fx가 둘 다 뭐니까? 연속함수니까. 나눈 것도 연속함수라서야. 알겠죠? 됐나? 자, 그럼 지금 풀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얘기가 원래 있어야 풀 수 있어서 얘는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 뒤에 있어야 돼. 근데 정석은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옛날에 만든 그대로 놔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순서가 좀 상관없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보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죠. 뭐 처음 보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연속함수인지 뭔지 분수함수인지 지금 알아 몰라? 사실 몰라. 그러나 분모에 있는 1차와 분자에 있는 2차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끼리 연산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속함수라고 부르기로 할 거야. 왜인지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니까 알 필요 없어요. 알겠나? 그러므로 지금 이 두 개를 약분한 나머지 이 녀석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1을 대입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얘가 있는 함수에는 1을 대입할 수 없죠. 맞지? 왜? 빵꾸잖아. 근데 지금 나는 여기다 대입한다는 소리야. 왜?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값이 얘네가 가는 값이랑 같거든. 됐나?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정리하면 이런 극한을 구할 때 약분을 한 뒤 연속 연속이면 그냥 대입하면 그게 답인 거야. 알겠죠? 저 왜인지까지 알면 더 훌륭하고요. 몰라도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지? 뭐 약분하고 1 대입하는구나가 어렵진 않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는 사실 좀 어려운 거야. 함수의 극한, 뒤에 있는 미분 몰라 쉬워요. 그러나 내용은 어려워. 왜 미분하니? 이게 어려워. 자, 미분해. 그냥 해요. x제곱 미분하면 2x거든? 다 해. 근데 야, 너 왜 미분했어? 형님 대답 못해. 그건 어려운 거거든. 이 문제 풀 때 넌 왜 미분했니? 적분이 아니라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야, 너 여기에 1 왜 대입했어?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야.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니까는 이걸 대입한 함수값이랑 여기서 구하라는 극한값이 같으니까요. 이런 걸 아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경을 잘 쓰세요. 어쨌든 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저 문제의 답이 됩니다. 어쨌든 저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대부분 연속 함수들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거의 다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진이 신화 원래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좋아했어? 왜 좋아졌어? 신화방송. 아 신화방송 그거 끝나지 않았나? 네. 신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나왔던 그룹인데 쌤과 되게 친했던 여자애가 있었어. 그냥 동네 친구 아름이라는 애였어. 걔네 엄마 아빠는 되게 애들 이름 이쁘게 줬어.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다운이야. 다운 주문할 때 그게 아니고 다운이야. 언니 이름이 아름, 동생 이름이 다운. 합치면 아름다운. 뭔가 있지 그치? 근데 이름 사람 곡 이름처럼 살진 않아. 어쨌든 아름다운 애들인데 아름이가 신화의 골 굉장한 팬이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항상 그 당시 기억이 안 나. 네이토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전에 어떤 메신저였는데 그걸로 나한테 뭘 막 보내줬어. 소설 같은 걸. 소설의 제목이 민정이의 일 뭐 이런 거야. 아직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보통 어떤 보이 그룹이라 그러죠. 그 아이돌들은 팬들이 두 명씩 밀어. 잘 어울리는 둘씩 밀어요. 그래서 예전에 쌤 여동생이 좋아했던 동방신기 같은 그룹의 경우에 유천이와 준수를 굉장히 밀었어. 유수 커플이라 그래. 그런 커플이 있어요. 신혜성이랑 이민호가 제일 잘 나갔거든. 걔네를 합쳐서 민시형 커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팬픽을 나한테 막 보내줬어. 읽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 어? 왜 주인공이 신화야? 막 이러고 보다가 나한테 막 읽어봤냐고 물어봐요. 어땠어? 뭐가 제일 좋았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막째로 보고 가고. 아! 메일로만 보내줬다. 메일로만 보내줬어요. 자기도 막 쓰고 이건 내가 쓴 거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결혼한다는 조만간. 자 봅시다. 뭐 하다냐. 3-2번 3-2번 힘드네요. 2-1번부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9? 9로 갈 때 9로 가봤니?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들어봐. 아 이유가 있어 들어봐. 쌤 집이 신림이야. 그 여기서 이제 광역여고 가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면 그 이제 구로를 지나서 개봉 지나고 구로 지나서 이제 신림으로 가는 거야. 근데 가는 길에 맨날 구로를 보니까 입에 익어서 그래요. 구로 디지털 단지 뭐 이런 거 봐봐. 이유가 다 있어. 그냥 한 게 아니야. 루트 x 마이너스 9분의 x 마이너스 9. 자 일단 보자. 자, 이 식에 원래 9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분모가 뭐가 되니까. 아 잠시만 3이죠 이거. 어쩐지 9에 집착했어. 대입할 수 없죠 그쵸? 맞나? 그럼 못 푸는 거잖아 원래 그치? 근데 분모 분자를 가만 보니까 분모가 0될 때는 항상 얘랑 얘랑 약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리고 이거 약분 되게 안 되게 되죠. 왜?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돼? 이거 아니야? 어떻게 인수분해 돼?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마이너스 3.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됐나? 하나 더. 얘와 얘는 뭐가 다르다? 얘는 9를 대입할 수 없고 얘는 9를 대입해도 되는 거. 차이가 있다면 얘는 9에서 빵꾸 얘는 9에서 안빵. 루트 플러스 3이니까 이거는 연속함수니? 우리 함수 그려봤죠? 연속함수니까 9에서의 극한값과 9에서의 함수값은 같으므로 그냥 띡 대입해도 되는 거야. 사실 이 식이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거지만
예에 대입한 거나 예의 극한값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자, 3 대입하면 답은 얼마? 6 2번 너네가 고2지 지금? 때문에 지금 여기 고등부만 전담하고 있는데 그저께 수요일날 수요 특강 한다고 중딩들을 엄청 오랜만에 만났어. 엄청 어색한 거야 중딩들 만나니까. 그래갖고 친해지려고 막 이뚜구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졌어. 그랬더니 애들이 아재라는 거야 나한테. 아저씨라고 아저씨 개그를 한대. 걔는 못생기네. 내가 들어봐. 진짜 아재 개그가 아니었고. 왜냐면은 내가 인정해. 아저씨 개그는 아저씨 개그로 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한 걸음 발전하거든. 청년 개그야. 근데 나 정도면 들어봐. 애들이 몇 시 몇 분이에요 그랬어. 아이 들어봐. 아니 근데 잘 봐.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평범한 30대 중반이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서울시 여러분. 애들이 막 뭐라고 그래. 아우 씨 막 이래. 가만 가만히 있어. 일단 아직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만약에 40대였으면 뭐라고 했어? 몹시 흥분 이런 거 해. 그럼 얘들이 막 아씨 부러워 막 이래. 내가 얘기하지. 그러나 나는 그 30, 40대 그 아저씨가 아니다. 나 한 걸음 발전한다. 쌤 거기서 뭐라 그러니? 서울시 여러분 이런 거 안 해요. 뭐라 그래? 스시 2인분 뭐 이렇게. 요 정도면 이제 애들이 좀 새롭거든. 그럼 이제 이걸 아저씨라 그러면 그거는 걔네가 잘못된 거야. 그럼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약간 한 대여섯 명은 막 배꼽 찾느라 정신이 없어. 어, 내 배꼽! 그래서 머리 붙이고 막 이래. 그럴 때 이제 한 명, 한두 명이 남아있어. 살아남은 거지. 거기서 나한테 뭐라 그래? 노잼그램. 노잼그램 내가 그 사실은 받아쳐야 되잖아. 재미없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미없다고를 하면 이건 아저씨야. 들어. 아직 안 한 거니까 들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고 있으면 재미있는 거냐? 라고 하면 아저씨 개그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할 때 애들이 딱 이제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잖아. 그때 잼을 꺼내. 딸기잼 꺼냈어. 뚜껑 열어. 안 열었어. 잼 찍어 먹었어. 어떤 맛이야? 맵고 맵다, 달다, 쓰다, 시다 무슨 맛이죠? 딸기잼 무슨 맛이야? 안 먹어봤니? 달잖아. 그치? 딸기 먹죠? 먹어 좀. 딸기잼 먹으면 어때? 달아야 되지. 상했나봐. 어? 써. 재밌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거 아저씨 이거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애들 두 명 남았던 애들 그 배꼽 빠지고 막 턱 막 빠져. 막 웃다가 턱 빠져가지고 119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저씨 이거야. 스시 2인분 재밌어요. 요 두 개 재밌어요는 개발한 거야. 네이버 쳐도 안 나와요. 스시 2인분은 예전에 들었는데 그래. 그 아저씨 개그, 그거 봐 아저씨 개그 아니잖아. 이상한 새끼들. 그래갖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인정했어. 어 인정 이렇게 해줬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그림이 진짜 아저씨들 예를 들어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러고 네 그러면은 김장을 하는데 배추랑 물을 사왔어. 무서운 얘기 막. 아유 진짜 그런 거 안 해 나. 진짜 응? 슬픈 얘기 해줄까? 이러고 슬 어 뭐야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술 엄청 마셨어 술푼 얘기 막 이런데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나 진짜 아저씨지 그거는. 재밌어요 스시. 얼마나 발전적이냐. 보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2-2번 보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루트 2x분의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일단 보자. 자, 분모에 0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0 대입할 수 없다. 아니, 안 돼, 안 돼. 봐봐. 0 대입할 수 없어. 그쵸? 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나도, 어? 하루 야채라는 음식 아니야?
하루 야채 알아? 네. 하루에 그거 하나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타임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욕심 내면 이제 이 욕심, 인간의 욕심 끝이 없잖아. 계속 하면 이제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봐봐, 요거 요거 보면 영 대입할 수 없으니까 구할 수 없는 게 맞죠? 이걸 내가 변형해야 되네, 그치? 근데 루트가 있는 식을 변형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류리와, 그쵸? 류리와 동지. 자, 류리와야, 그쵸? 북한 핵실험한 거 봤니? 수소폭탄 실험인가? 아니래. 아니래? 바뀌냐? 아니, 아, 왜 이러냐, 오늘 진짜. 이거 알았지? 이거 말장난이 그만. 언어 유익 그만. 진짜 몸물 터지듯이 나오네. 아, 집중해야지. 진짜, 진짜 집중해. 유리화죠, 그쵸? 맞나? 그럼 요거 유리화했을 때 얘 X가 없어지면 되겠네. 그쵸? 그럼 요거 합창 위아래로 곱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저거 루트 플러스 루트.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플러스 루트. 요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뭐만 남아? X만 남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에 x만 남고 그 다음에 분모에 루트 2 곱하기 x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근데 x가 약분이 되는 거지. 약 1이라는 함수는 상수함수 연속 맞나? 자, 여기 있는 함수 봤더니 이거 루트 플러스 루트 2네. 무리 함수죠? 자, 무리 함수는 연속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만 크면 연속인 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영대 자꾸 실실 쪼갤래 진짜. 집중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강냉이 다 털어볼까 진짜. 봐봐. 아니 뭐 아까 뭐 얘기하다 혼자 쪼갰냐면 영대가 저기 있는 애가 영대야. 근데 제가 이제 전에 핫센반이었거든. 근데 출결카드를 핫센반에 두고 왔어. 두고 왔지? 언제 두고 왔어? 모르겠어. 근데 고1 때, 이제 고1, 지금 고1이지만 겨울방학 전에 아마 둔 것 같아. 근데 쌤이 그 너네 집에 전화를 나 한 번씩 했어. 그래가지고 어? 당신 자식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 그래가지고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저 친구랑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아유 또 전에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 또 바뀌어서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전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군요. 이랬더니 아유 되게 좋아했대. 그 얘기를 이제 전했어. 영대가 핫쌤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핫쌤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어? 근데 입은 웃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러면서 입만 웃고 있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왜 웃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놀렸어. 이제 인기 되게 많다고. 영대가 쌤 좋아하는 것 같다고 놀렸거든. 농담 삼아. 근데 영대가 그 출결카드가 이제 저기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출결카드 좀 나한테 전해주라고 줬어. 그래갖고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놀렸어. 너 혹시 그거 일부러 거기 놔둔 거 아닌가? 내가 전해주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놀렸더니 막 또 아 아니라고 막 아유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막 이러고 그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그러지 마. 명량 봤나? 너 이순신이랑 싸우는 일본인 있지? 류승룡 봤니? 류승룡 일본 이름이 거기서 뭔지 알아? 뭔지 아니? 구르지 마. 진짜 찾아봐. 구르지 마야 구르지 마. 진짠데 거짓말 안 해요 나는. 봐봐 그 밖에 요거 연속 함수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0 대입하고 여기에 0 대입한 거가 극한값이랑 같은 거다. 됐니? 자 실제로 여기에 0은 대입할 수 없으나 0에만 빵꾸 나 있는 식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해도 그 양쪽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대입해도 된다. 알겠죠? 그럼 0 대입하시면 요거 2루트 2고 루트 2니까는 분모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나가면 답이 4분의 자, 3-3번 보자. 아, 하나 더 있네요. 2-3번. 못 봤다. 그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3승 공식인 거 되나? 이쪽에 3승분 루트 x 플러스
2고요.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승근 루트 x 플러스 2에 3승근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승근 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지수가 좀 더럽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이제 그 곱셈공식 배웠으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약분이 되는 거지? 어이 무한대니 갑자기 8이죠? 잘못 썼네. 옆으로 이렇게 무한대인데. 자 그럼 여기다 이제 8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럼 여기에 8 대입하면 3승근 64. 64는 뭐의 3승이야? 4니까 요거 4. 그리고 8 대입하면은 8은 2의 3승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니까 4. 그리고 요것도 4래. 4. 그러면 12. 자 여기 3-3번 보자. 자 x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죠. 그럼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됐니? 자 1번 봤다.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 그럼 분모가 더 차수가 높기 때문에 걔는 어디로 가니? 0. 2번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였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서? x제곱으로 나눠서. 그럼 얼마? 2분의 5. 3번 어디의 차수가 크니?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요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 예를 들어 분모에 있는 게 2-3x야.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럴 땐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 주의하세요. 자, 3번은 무한대로 가는 거. 요거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3-4번에 2번 별표 쳐라. 4-1번. 3-4니까 4-1번이라고 쓴 거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다. 자 분모 몇 차? 그래 루트 2차니까 1차라고 치죠. 분자 몇 차? 그리고 유리화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1차분의 1차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유리화는 왜 안 해? 계산이 안 되니까 하는 거야. 계산이 되면 유리화해야 안 해? 루트 있다고 무조건 유리하면 안 됩니다. 불리해져. 알겠지? 하지마. 자 근데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지금 유리화하지 않아도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죠.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그래 x. 잘 봐. 오랜만에 천천히 할게요. 그럼 당연히 답은 1분의 2겠지. 근데 천천히 할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자, 그럼 얘는 2가 되죠. 루트 x 3승 아이 제곱 플러스 3이고 4는 x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x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틀린 거 있나? 자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x를 뭘로 바꿔야 돼? 루트 x 제곱. 자 그럼 얘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으로 바꾸면 루트 1 플러스 x 제곱 분의 3 빼기 x분의 4 그리고 분의 2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정상적인 풀이지. 자 근데 x분의 4랑 x제곱분의 3은 둘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서 분모는 루트 1 분자는 2 그러니까 답이 얼마? 2가 되는 게 4-1번의 풀이법이죠. 됐나? 자 4-2번 봅시다. 일단 이거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거 안 돼. 혼나요 진짜. 떼찌해. 맴매 이게 아까 그러면 처음에 밑밥 깔았다. 아침부터 수업해가지고 힘들다고 어떤 나의 그 에너지를 위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정대만이라는 3점 슈터가 있어. 그 작년에 3000포 나왔던 작년 맞나? 응답하라 1994 거기서 그 윤진이한테 애들이 정대만이라고 그러잖아. 거기다 정대만 머리 스타일이 그 걔 이름이 뭐지? 도희? 도희랑 똑같아. 이렇게 오대오 이렇게 오대오인데 이제 그
정대만이 3점 슈터야. 근데 이제 그 슬램덩크의 마지막 부분에 걔네가 이제 농구하는 만화야. 근데 지다가 애들이 막 투혼을 발휘해서 우승 후보를 이기고 이제 딱 끝나 만화가. 근데 우승 후보를 이길 때 정대만이 막 의식이 없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공을 막 튀기고 있는지 치킨을 튀기고 있는지 뭐 젓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막 공을 튀기면서 앞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래. 그래도 공 팍 뺏겨. 쫓아가. 나는 누구인가? 쫓아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그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다섯 명 대 다섯 명이잖아 농구는. 근데 한 명이 막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있으면은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따라잡혀요. 따라잡히니까 막 차이가 나. 근데 정대만은 3점 슛 엄청 잘 쏘는 애야.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정대만한테 공이 슉 날라와. 자기도 모르게 탁 받아. 자기도 모르게 슛을 쏴요. 들어가. 자기 혼자 막 그 어떤 무의식의 공간 속에서 걷고 있으면서 공이 날라오면 받아가지고 던지는데 들어가. 그리고 역전해요. 3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정대만을 안 막아. 이제 얘가 쟤는 이제 체력이 빵이야. 빨피다. 해가지고 쟤 왜냐면 계속 비틀비틀대면서 땀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니까는 안 막는 거야. 근데 이제 정대만 이 공만 받으면 뛰면 이게 3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다가 딱 역전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짓다리. 네이버에 정대만 쳐봐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그리고 강백호는 왼손은 거들뿐 딱이래요. 마지막에 강백호랑 서태형이 박수 팍! 그래. 뭐라고? 뭐 같다고? 어, 그래. 어쨌든 뭐. 그래서 나 스스로 막 주문을 외우는 거야. 헛소리 하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그래. 자, 2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 됐지? 요거 모르면 안 돼? 이건 수열이 극한이랑 똑같은 거잖아. 자, 2번 갑니다. 4-2번. 요 별표야. 예전에 EBS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밑줄 쨍! 막 이러잖아. 그런 거 알죠? 별표 쨍!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해. 알겠죠? 미안해. 중학생 때 보면은 그러잖아. 어린이 여러분 이러잖아. 자, 이모불란 밑줄 쫙 내리잖아. 그런 거 하는데. 그래요. 자, 보자. 자,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 차이 못 찾으면 일단 차요. 어? 잘 봐봐. 어디가 달라? 어? 잘 봐봐. 어디가 다르니?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안 해봤어? 어디 달라? 마이너스 무한대만 다르죠? 됐니? 잘 봅시다. 똑같이 풀 거야. 똑같이 풀 거야. 잘 봐. 자, 분모와 분자가 둘 다 1차식이므로. 아, 물론 1차식이 아니지만 차수로 치면 1차 정도로 치니까.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인 X로 나누는 거 맞죠?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플러스 3은 똑같이 x로 나누고요. 이건 마이너스 x분의 4고요. 이는 2가 됩니다. 질문?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죠. 잘 봐. 여기서 이제 얘를 이걸로 바꾸는 일만 남았지. 한 단계 건너뛰자. 한 단계 천천히 가자. 이놈을 루트 x제곱이라고 바꿔서 루트 x제곱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4 그리고 위에 2라고 하면 결과가 같겠죠. 좀 전에 푼 거랑. 정민아 알잖아. 저 친구 이름이 대정민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짝사랑했던 친구 이름이 백영민이야. 레이톤으로 차였지. 오빠 부담스러워요라고. 그때 연애를 다시 배웠잖아. 자꾸 생각이 나요. 쟤를 볼 때마다.
국민 얘기는 나중에 또 슬픈 얘기니까 또 해줄게요 한번. 사랑합니다. 자, 봐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러면 답이. 얘 아까 어디 가서 2 나왔잖아. 얘도 2가 나와야겠죠. 됐니? 근데 답이 얼마야? 2번 답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되죠. 다른 점이 있나봐, 그쵸? 맞니? 잘 봐. 봐봐. 봐봐봐. 봐봐봐. X를 루트 X제곱으로 바꿨잖아요. 이거 틀렸거든? 왜 틀렸게? 어? 왜 틀렸게? 를 알면 사실 어떤 수학을 좀 더 기분 깊게 보는 거고 왜 틀렸게 그랬을 때 미루고 있으면 이제 없는 거야. 자, X가 어디로 가니? 어디 있니?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마이너스 들어가죠. 요 놈의 부호는 그러면 어디 있니? 마이너스죠. 지금 얘는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내가 얘를 루트 x제곱으로 바꾸는 순간 저놈의 부호는 뭐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인 숫자를 내 멋대로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이오래 달아줘야 돼. 됐나?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놈을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3 더하기 빼기 x분의 4 분의 2라서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니? 됐나? 정리할게. 이딴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우리 알겠죠? 따라갑시다. 아 힘들어가지고. 실수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뭐 마이너스인데 내가 잘못 건네. 근데 안 좋았어 일부러. 그지? 여기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죠? 여기 실수했으니까 이거는 답 쓸 때 나중에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4 빼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답이 4인데 여기 10이라고 했던 거 같고 백점기도 들어오네. 어디? 저기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로 줬어. 아 역시 좋다. 좋아. 원장쌤이 이렇게? 네. 나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게 모델 포즈야. 이런 거. 어? 뭐? 쌤 사람 닮은 거 진짜 잘 찾아내. 예진이 벌써 하나 찾았어. 사람이 아니라서 이해 못하겠다. 그 다음에 강동원 닮은 애 있어. 그치? 근데 강동원이 좀 억울한 강동원. 그 검은 사제들에서 억울한 표정 지을 때 있어. 땡 이거 하기 전에 이 땡 칠 때는 되게 이제 멋있거든. 근데 이제 그 전에 걔가 처음 왔어 이럴 때 무서워하거든. 이럴 때 강동원 닮은 애 있어. 누구야? 있어. 나중에 봐봐. 둘이 동시에 누구야? 니 형이신 줄 알았어. 누구야? 깜짝 놀랐네 진짜. 아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자. 남자는 요게 다가 아니야. 어떤 그 바다 같은 마음과 어떤 그
받아. 다 받아먹는 어떤 식욕이 식탐과. 그래. 이렇게 풀 이게 마이너스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풀면 어렵기 때문에 잘 들어. 함수의 극한은 x가 무한대로만 가지 않고요. 무한대로도 가고 숫자로도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지. 근데 이 중에 무한대는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오지도 않아 잘. 근데 숫자로 가는 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봐야 되는 거를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이해됐나? 왜? 루트 같은 데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이런 거 문제 풀 때마다 신경 쓸 수 있게 없게. 문제 풀 때마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돼. 우린 다 병신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봐봐. 그래서 이번에서 내가 가르치려는 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을 풀다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을 때 너희들의 자세. 봐봐. 자, 지금 저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 그리고 분의 2x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exid ex라고 돼 있거든 지금. 맞나? 이해되니?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우리가 알던 대로 풀면 틀린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바꿔서 풀 거야. 앞으로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는데 무한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풀면은 지옥 가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 예수님도 안 받아줘. 에이 가 이렇게 오지 마 이렇게 한다고. 저 마이너스 무한대 그놈 아니야? 가 이렇게. 물지옥 가도 계속 곤장 맞아야 돼. 23시요 그리고 빵 이거 해야 돼요. 힘들어서 그런다고 했잖아. 표정들이 무슨 다 무슨 음식 쓰레기 묻으신 거. 어휴 씨발 이러고 있어. 마음은 곱게 쓰고 어? 앞에서 어른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 이렇게 끄덕끄덕 대면서 이렇게 힘들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어? 애들이 굴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다 이렇게 냉소적이고 애들이 무슨 어? 냉수 먹고 왔냐? 아주 그냥 냉랭해. 보자.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바꾸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다 돼. 오케이. x가 어디로 간다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t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t는 어디로 가는 거? 그치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됐니?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전부 바꾸면 t라는 놈은 무한대로 가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식이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고 바뀌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 이거 마이너스 t 대입하면 t제곱인 거 알지? 마이너스 t제곱 그러면 혼나? 콩구녕 나요 아주 그냥. 되나요?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서 분모 분자가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거 맞지? 자 그래도 최고차항의 계수만 따지면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정리.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x를 뭐로?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 그러면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뭘로 바뀌어? 마무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로 바뀌어. 안 했잖아 하려다가. 마이너스 무 마무가 무한대로 바뀐다고. 알겠죠? 됐나? 사막수 하나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른쪽 거 풀게요. 자 일단 3-5번에 1번 3차 식이네. x가 무한대로 가면 그 중에 제일 큰 차수가 3차죠.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는 뭐 우리 수열에서 했으니까는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2번부터 가자. 5-2번. 자 리미트 x가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건 몇 차 식이죠? 1차. 그리고 뒤에 건 물론 내가 말하는 그 몇 차 식입니까? 답은 사실은 오류가 맞아. 왜냐면 루트는 1차 식이 아니잖아. 그러나 지금 무한대와랑 무한대를 비교할 때의 차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자 1차 그리고 뒤에 몇 차? 1차 맞죠? 1차입니다. 아유 진짜 정신 못 차리네. 마지막 시간이라 좀 신나서 그래요.
1차 1차 빼. 아, 힘이 안 나. 1차에서 1차 빼니까 지금 이것도 무한되고 이것도 무한되니까 누가 큰지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합차를 위하여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도 이렇게 곱하고 분모에도 이렇게 곱하고 되나요? 자, 그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누구만 남지? 3x 플러스 4. 자, 그 다음 분모에는 합차를 해주면 되니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더하기 x. 자, 분모 몇 차고? 분모 몇 차고? 1차고 분자 몇 차니까 최고차항만 따지면 되죠.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3이니까 얼마? 2분의 3. 아, 30분 남았어. 이현이라고 아니 이현? 2A의 창민아 죽어도 못 보내는 애. 걔랑 같이 그룹 하는데 옴무라고. 옴무라이스 먹으면서 옴무 몰라?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어? 한순간뿐이더라. 몰라? 밥만 잘 먹더라. 몰라, 명곡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창민 말고 나머지 하나가 이현이잖아. 걔가 속한 그룹 아니? 에이트. 에이트 노래 중에 뜬 거 뭐 있냐? 뭐가 없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걔 어? 그래,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어. 근데 그 에이트에서 이제 이현이 노래 제일 많이 하니까 이현이 솔로곡 낸 거 중에 30분 전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 미리 이제 30분 전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크,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 막 이런 아주 슬픈 내용이에요. 30분 남았습니다. 자, 3번 보면 그냥 한 거잖아, 이런 거는. 그쵸?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자, 지금 봐봐. x가 0으로 가니까 지금 이 분모가 어디로 가셔? 어디로 가셔? 어디로 가셔?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뒤에 있는 놈이랑 약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을 어떻게 바꾸면 중립분이? 그 둘을? 난 너네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걔네는 통분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1과 x 마이너스 1분의 1을 통분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죠? 네. 그럼 요거 약분이 되니까는 괜찮죠? 약분 되고 나면 남은 게 분수함수네, 그치? 야, x 빼기 1분의 1은 어디서 불연속이야? 아, 끊어진 부분을 불연속이라고 그래요. x 마이너스 1분의 1은 분수함수잖아. 어디서 불연속이게? x가 1일 때, 그렇죠? x가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냐? 맞니? 근데 0이니까 불연속인 데가 아니죠. 그러므로 0을 대입해도 되는 거.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5-4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한 것처럼 통분할게요. 자, x가 아마 0으로 가고요. x분의 1이고요.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더 빼기 1이냐? 이렇게죠? 아니, 반대로네. 이렇게. 됐나요?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정리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할 거야? 유리화. 유리화를 하는 목적이 뭐니? 요 x를 없애려고. 됐나? 그럼 밑에 거 건드려야 돼? 위에 거 건드려야 돼? 그래, 위에 걸 건드려야 여기서 x가 나와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합차 곱하면 되겠지? 내가 좀 순서를 잘못 썼는데 상관없죠.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과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위아래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되겠죠. 한 번만 쓰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1. 얘는 마이너스 x고요.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xx 약분되고 나면은 문제 되는 거 있다 없다? 분모 0 되는 거 있니? 없죠? 그러니까는 얘네끼리 그냥 내가 그 0 대입해가지고 답만 내주면 되겠죠? 자, 0 대입하면 분자는 마이너스 1, 분모는 요거 1이고 요거 2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단순 계산 문제니까는 그거 4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정석이도 중요하니까 예제, 유제 위주로 많이 해라. 알겠니? 알겠나요? 그래요. 3-6번의 별표. 제목 하나 달게. 합성함수의 극한. 쉬운데요. 쉬운데 과정을 무시하고 대충하면 나중에 못해. 근데 한 번만 이해하면은 그것 2는 끝날 때까지 안 틀려. 그러니까 이해할 때 똑바로 합시다. 안타깝게도 오늘 왠지 이 단원이 끝날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났어. 정민이 옆에 앉은 애 이름이 유경인데 제빵왕 김탁구 봤니? 거기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유경이야. 근데 탁구 누군지 알죠? 윤시윤. 윤시윤이 울면 막 미치겠는 거 알지? 윤시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유진이야. 기태형 남편이야. 기태형 부인. 근데 유경이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뭔가 결단을 내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김탁구 말고 탁구랑 이제 경쟁 상대인 걔 이름이 주원인데, 주원이 그 아내 이름이 마준이야. 그래서 마준이네 집에 집으로 이렇게 시집을 가요. 그래갖고 이제 탁구한테 이별을 고하는 장면이 있어. 이제 탁구한테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이러고 갈 거야 막 이래. 근데 탁구가 현실을 못 받아들여.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유경아 유경아 막 이러는데 진짜 슬퍼요. 아, 김탁구 대학생 때 본 영화랜다 드라마인데 아, 그거 보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정광열이 아빠거든. 근데 자기 아들인 줄 알아. 근데 탁구도 아는데 소리 얘기 안 해. 아니야, 얘기하다 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공부해야지. 3-6번 되게 중요하다고요. 알겠니?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데인데 잘 배워놔. 이해 잘 하시고요. 개 쉬운데 이거 대충하면은 안 돼. 합성함수가 뭐냐? 대입을 두 번 하는 거야. 그치? 너네 한 번만에 가야죠. 대입을 두 번 하는 걸 재수라 그래. 그렇죠? 합성함수는 대입을 두 번 하는 더러운 공부. 아주 개 그지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계산을 두 번 시키니까 헷갈려. 알겠니? 근데 극한을 계산할 때는 뭔 소리냐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 합성 g의 x라고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제일 먼저 요거를 구하잖아. 맞니?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얘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합성함수인 거야. 두 번 하는 거. 됐나?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문제 풀면서 갈게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3-6이니까 6번이라고 쓸게요. G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이 콤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2, 1. 이게 y는 gx
있나? 자, 1, 2, 3번에 F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F 가지고 한번 천천히 구할게요. 자, 1번. 다시. 자, F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1이라는 데서 지금 빵꾸 나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요래 요래 돼 있어. 그 다음에 저 위에 1,2라는 데 지금 이게 빵 점이 찍혀 있죠. 됐나? 그럼 요 그림 잠깐 보자. 자, 얘는 1에서 빵꾸가 뚫려 있는 애인데 1에서의 우극한 얼마? 0. 좌극한 얼마? 함수값 얼마? 2.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닌 거야. 단 극한값은 있죠. 뭐 이런 거 보자. 자, 지금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g 합성 f니까 이렇게 쓸게요. g 합성 f의 x를 구해라. 됐니? 되죠? 합성함수 오랜만에 기억하기 위해 동그라미 3개 그릴게요. 이렇게. 자, f g 중에 먼저 가는 거 누구? f 얘 먼저 줘. 그 다음 뒤에 가는 게 g. 자,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f 합성 g라는 그래프, 미안, g 합성 f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지금 사실 있지만 귀찮아. 기억할 수 있는 애들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거 그래프 지금 알아 몰라? 나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따로따로 알고 있지 섞은 걸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바로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서 f와 g를 따로따로 이용해서 지금 이걸 풀려는 거야. 그러면 지금 1이라는 데서 얘가 끊어져 있는지 안 끊어져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므로 나는 두 번 구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니 이거 왼쪽 오른쪽 웬만하면 똑같은데 왜 두 번 구합니까? 끊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알겠나? 자,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것과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놈이 둘이 똑같으면 극한이 있는 거고요. 다르면 없는 거야. 됐나? 그럼 확인할게요. 1보다 큰 거를 F에 대입할게. 그때의 Y값. 자, F에 1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시죠.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지. 됐니? 이해됐나? 근데 잘 봐. 지금 여기서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리미트가 합성함수는 대입을 두 번 하잖아. 원래 이건 0이야 0보다 큰 거야. 예. 0이야 0보다 큰 거야. 0보다 좀 위에 있잖아. 맞죠? 근데 왜 답을 0이라고 써? 0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그 리미트의 뜻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리미트 끝났게 안 끝났게? 합성함수는 두 번 한다니까. 거기까지 가야 리미트가 여기서 끝나. 알겠니? 그래서 기억해. 여기 쓸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써줍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합성함수는 두 번 하는 거거든. 리미트는 한 번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써야 되고 여기서도 써야 돼서 원래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리미트가 끝나는 건데 지금 반밖에 안 온 거야. 그럼 리미트가 지금 아직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놈이 0보다 큰지, 왜냐면 0을 대입하는 건 함수값이고요. 0보다 큰 걸 대입하는 건 우극한이고요. 0보다 작은 걸 대입하는 건 좌극한이라서 그 세 개가 달라, 리미트가 있을 때. 알겠니? 연속함수에선 그 세 개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F 합성 G가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두 개 합친 게 어떨지 난 모르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얘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몰라서. 알겠나? 그래가지고 얘는 0보다 커, 작아, 0이야. 0보다 조금 크죠, Y값이. 그래서 여기다가 0보다 조금 큽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나? 자, 그 다음에 1의 좌극한 갈게요. 0보다 어때? Y값 보는 거야. 0보다 좀 작죠. 그래서 여기는 0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이제 G로 갈 때는 얘는 0의 우극한이 된 거고 0의 좌극한이 된 거야. 근데 0의 우극한 얼마고?
자, 1보다 조금 크죠. 그러나 리미트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렇지? 그러므로 그냥 1 이렇게만 써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0의 좌극하는 어때? 2보다 크니? 2보다 작니? 2니? 쟤 딱 2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만 써주면 되는데 둘은 갖다 달라? 다름으로 없다. 극한값이 없다. 1번은 없다야. 자, 2번 갈게요. 자, 2번 그래프 봤더니 그래프가 어찌 생겼냐면 2차 함수처럼 생겼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가 아마 빵꾸가 나 있죠? 그 다음에 1, 여기가 1이고요. 1,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금 점이 찍혀있네. 됐나? 요 그래프 가지고 한번 더 합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3개 그리는 거야. 합성함수의 극한 그래도 동그라미 3개 그리세요. 자, 먼저 가는 게 F지? 그래가지고 요게 F, 여기 G. 자, 마찬가지로 계속 1에서의 좌우극한 구하는 거야. 알겠나? 자,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지. Y값은 뭐보다? 0보다. 어때? 크기 때문에 여기는 0보다 크다 되는 거야. 알겠니? 좌극함. 0보다 어때? 0보다 어떻다? 크다. 됐니? 위잖아, 0보다. 그래서 여기도 아, 이거 해보나 마나 같네요.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0의 우극한이 얼만데? 1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는 둘 다 되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 자, 마지막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이 색깔을 좀 구분합시다.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기가 실은 돼 있지? 여기 1, 2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확인합시다. 동그라미 3개. 자, 1에서의 우극한이랑 1에서의 좌극한 보는 거야. 자, 1에서의 우극한 보면 어떻게 되니? 얼마? 0. 됐니? 0. 보다 커, 작아, 0이야. 0, 딱 0이지, 얘는. 그치? 그리고 얘도 딱 0이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도 0. 얘도 0. 자, 0을 딱 대입하면 얼마? 둘 다 2네. 그쵸? 3번도 극한값이 있다. 그리고 얼마? 2. 됐니? 합성함수의 극한 요거 잘 해보시고요. 밑에 있는 3-6번도 잘 해봐봐. 어떻게 푼다고? 동그라미 3개 그리시고요. 가운데 올 때 크다 작다 표시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뭐 상관없고요. 됐니? 몇 번 해봐. 별것도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문제. 15분 남았어. 15분 남았어. 남았어. 가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이렇게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네랑 보는 거. 이 일이 너무 행복한데 출근하는 거 너무 싫어. 너네 어떨 것 같아? 하기 싫은 일 하면 죽고 싶을걸? 맨날 얘기했나? 맨날 차 버스 기다리다가 진짜 뛰어들고 싶을걸 막. 열심히 사세요. 하고 싶은 일 해야지. 나 하고 싶은 일 하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데. 3-7이니까 7번만. 자, 3-7번 같은 걸 우리 활용 문제라 그러는데 죽불도 아니야. 말로 돼 있는 걸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는 그거를 너네 천천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봅시다. 자, 밑에 그림 그려져 있지만 그런 거 너네 모르는 거야. 니네가 직접 그려야 돼요. 자, y는 x 제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x 제곱을 갖다가 그릴 거고요. 요렇게 미끌거려서 여기 0, 0, y는 x 제곱. 자, 근데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 자, 이제 문제 천천히 보자. 점 O와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이 두 빨간 점을 지난단 소리야. 근데 P는 한 개가 아니고 졸라 많죠. 얘네 둘을 지나고 중심이 어디?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중심은 뭐 내 기준엔 요쯤 있겠네요. 그래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지. 그리고 이런 원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됐나?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랬을 때 그리고 뭐 P가 저쪽에 있으면 뭐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랬을 때 나보고 P가 5에 한 놈씩 가까워질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을 구하여라. 나보고 뭘 구하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 됐니? 맞나? 자 그럼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걸로 식으로 만들게요. 반지름은 누구니?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세우면 되겠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이것도 R이겠죠. 그럼 요 놈은 모콤마 뭐야? 얼마? 그래 0콤마 R. 그럼 요 길이는 그냥 바로 R이 되죠. 자 그 다음 P는 어디 위에 점이죠? 요거 위에 점이지? 그럼 모콤마 뭐라고 할 수 있어? A 뭐라고? R콤마 아니죠? 아, 얘랑 얘랑 같지 않아? 이건 더 위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모콤마인지 모르지? x, x제곱이라고 합시다. 됐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얘랑 같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자 그러면 루트 안 씌우고 그냥 양면 제곱 해버리자. 미리 x-r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이렇게 되죠? 미안. 아씨 마음이 급해. x의 제곱 플러스 아유씨 마음이 급해. x 차이가 x니까는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우변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x 제곱 플러스 x 4승 마이너스 2r x 제곱 플러스 r 제곱 되겠네. 됐나? 양변에 r 제곱 있는 거 지워지고요. 내가 구하는 건 반지름이니까 R은 이렇게 써야겠지? 됐나? 그럼 R은 이라고 쓰면은 뭐 양변 X제곱으로 싹 나누면 되네.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R은 0이잖아 지금. 맞니? X는 0이 아니니까 나눴습니다. 이거 넘기면 땡땡땡 R은 뭐야? 2분의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되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반지름인데 P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X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 0에 가까워지는 거.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야?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2분의 1 플러스 X제곱 이게 반지름인 거죠? 됐나? 그럼 X에 그냥 0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1. 됐나? 아직 10분 남았어. 기운을 내야 됩니다. 그 너네 수능 볼 때 수학 몇 분 동안 봐? 100분이죠? 45분 집중 못하는 거는 취약 굉장한 약점이다. 100분 동안 너네가 거기다 완전 그 혼을 담아가지고 막 졸라게 막 빡시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걔랑. 그냥 100분 뭐 솔렁솔렁 못 가요. 알겠지? 수업 시간에 사실 너네는 그런 것도 기른다고 생각해야 돼. 앉아있는 거, 집중하는 거, 칠판 쳐다보는 거, 말 듣는 거 어렵지. 어렵지만 목표가 있잖아. 고문하는 게 아니죠. 너네가 그걸 잘하게 되면 누구한테 이득이야? 너네야. 그렇죠? 앉아서 그 100분 동안 있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40분, 우리 40분 수업이잖니. 40분. 그리고 내가 막 졸라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40분 정도 이렇게 앞에서 떠들든 수능 볼 땐 더 졸릴걸? 아무도 조용히 막 있잖아. 그렇지? 뭐야? 아무도 안 떠들고 조용히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사실 딱 집중력 놓치는 순간 그냥 훅 가는 거잖아. 시간은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집중하는 연습 한다고 생각하고 기운도 내요. 안 돌아오잖아 이 시간은. 그렇죠? 나도 돌아갈 수 있다면 너네랑 바꾸고 싶어. 근데 못 돌아가니까. 이게 지금 좋은 시대잖아. 좋은 시절이고 기운도 내라고. 앉아있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짜증나고 앞에 있는 책에 있는 거 뭔 개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거 같지만 할 수 있어요. 기운을 내고 집중들 하고
자, 뒷장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57페이지에 기본 정석에 있는 거 별표 좀 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 자, 뭐라 그랬니?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끼리 사칙 연산을 한 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 알죠? 그래서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limit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래. 됐니? 근데 만약에 limit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지금 수렴하지. 이 함수도 수렴하죠.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수렴하겠죠. 물론 0으로 나눌 수는 없어. 그건 취소. 곱하고 더하고 뺀 것도 수렴하겠지.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면 이뻐져? 이식이랑 이식 뭐 하면 둘이 이뻐지나? 둘이 뭐 해야 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중에 뭐가 제일 나? 어? 곱하는 게 제일 낫죠? 따라오고 있나? 집중해야 돼. 시간 때우다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진짜 45분이 돼서 가는 건 안 중요해. 그치? 뭘 해야죠. 중요한 건 하니까. 알겠지? 네. 나는 알아. 나 알잖아. 너네가 해야지. 그치? 나는 아는 건 됐어.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렴하고요. 수렴하니까. 더하고 빼고 곱한 것도 수렴해.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 갖고 뒤지고 볶아서 뭔가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둘이 뭐 하면 이뻐진다고? 곱하면. 뭐가 나오니까? fx가. 알겠니? 이런 거 내가 알려줘가지고 찾는 애들은 사실 이미 끝났고요. 저걸 보는 순간 아 곱하면 이뻐지네 는 너네가 생각해야 돼. 내가 알려줘서 알아도 사실은 뭐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그 정도 뭐 못한 건. 자, 둘 곱하면 gx가 어떻게 되니까? 약분 되니까 누가 남아? 그래, 더하고 빼고 곱하고 중에 곱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생각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말하기 전에. 자, 그래가지고 limit x가 a로 갈 때. 자, 그리고 이 책 다 끝나요. 오늘 끝납니다. 자, gx분의 fx 곱하기 gx라는 이 함수는 수렴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곱했잖아. 그리고 그러면 그 극한 값은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 0. 이므로 limit fx가 얼마? 0. 됐니? 정리할게요. 자, 분수꼴에 극한이 있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야.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해요. 자, 밑에 거 할게. 자, limit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고요. limit x가 a로 갈 때 이번엔 fx가 0이야. 이거 두 개로 gx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얘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죠? 둘이 나누면 limit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할게 fx분의 g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거 수렴하자. 질문 하나 하자. 이거 역수 수렴해 안 해 몰라? 수렴해 안 해 몰라? 생각해라. 틀려도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수렴해 안 해 몰라? 뭘까요? 수렴할 것 같지만 몰라. 여기 오는 수 중에 이상한 수가 있어. 그게 누구게? 0입니다. 0. 다시 3이와 역수는? 0이 오면 0의 역수는 있나?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그러므로 얘네들이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항상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봐봐. 만약에 얘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수렴하니? 오케이. 정리. 그거 잘 봐. 이해할게요. 분수꼴의 극한이 지금 하는 얘기 수능까지 나옵니다.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엄청 중요하지만 뭐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 밑에 보자. 분자가 0이어도 분모는 0이라고. 다시. 극한값이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는 0. 분자가 0이야. 분모는 0. 알겠니? 자, 근데 주의사항. 분자가 극한값이 얼마일 땐 주의하라고요? 0일 땐 주의하라고요. 알겠나? 다시. 뒤에 있는 문제는 빨리 풀 겁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데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분자도 0이면 분모도 0. 단 언제 주의해? 극한값 자체가 0일 때 주의하라고. 알겠나? 자, 그럼 보자. 그 기본 문제 3-8이랑 3-9 둘 다 개중요하니까 별별 졸라 쳐라. 시험에 꼭 나오고요. 수능까지 나옵니다. 진짜로. 진짜다. 자,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얼른 풀게.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번 내신에 100% 나오고 모의고사에 맨날 나와. 자, 일단 첫 번째 8-1번 갈게. 자, 뭐라고 했냐면 limit x가 1로 갈 때 x-1분의 ax-2x제곱이 b래. 그럼 잘 봐. b라는 말은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1. 아, 미안.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간다고? 무슨 소리냐면 얘가 얘랑 약분이 돼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빨리 할게. 자, 여기 1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a-2가 나오고 그게 얼마라고? 이게 0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a는 얼마? 2. 그럼 대입만 할게요. 그럼 limit x가 2로 갈 때 2x-2x제곱이고 얘가 x-1. 인수분해 빨리 합시다.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x-1이 되고 이쪽에는 x-1이면서 리미트가 붙는 거죠. 됐나? 약분을 요래요래 하시면 마이너스 2x가 남고 x에 뭐 대입할 거니까? 2 대입할 거니까 b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4 된다. 자, 2번도 갈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고요. 분모를 봤더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요. 분자가 x-1인데 이게 3분의 1이야. 잘 들어? 어디로 가? 0이어야 되죠. 아니지. 뭔 소리야? 얘랑 약분된다 소리야. 알겠니? 자, 그럼 분모의 인수 중에 뭐가 있다?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x-1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금방 되죠? 앞에는 x고 뒤에 그럼 마이너스 b겠네. 됐나? 자, 그럼 약분하시면 쟤는 뭐가 남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고 x-b분의 1이 3분의 1인 거지. 됐나? 자, 1 대입합시다. 그러면 1-b가 그러면 3 돼야 되는 거지. 됐나? 그래가지고 b는 얼마? 마이너스 1. 됐니? 자, b가 마이너스이니까 요식이 뭔 거야? x-1에 x 플러스 2가 된 거죠. 됐나? 전개하면 몇 x? 1x니까는 a는 얼마? 1. 됐니? 자, 그 다음 뒤에 3-9번에 별표 더 쳐라. 이거 더 중요한 거니까. 금방 보니까 봐봐요. 자, 일단 첫 번째. 9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가 1. 자, 일단 요거 먼저 가자. 무한대로 가죠. 분모 몇 차? 자, 이거 극한값 있네. 몇 차란 소리? 2차란 소리. 그 다음에 최고차끼리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자, fx는 몇 x제곱?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땡땡땡 fx는 2x제곱이고 뒤에는 몰라. 괜히? 자, 두 번째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운 거고요. 걔는 뭐라고 돼 있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밑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fx가 요건 거야. 됐니? 그럼 제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얼마냐면 1이야. 됐니? 그럼 문제는 얘는 무한대는 아니고 2야.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1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약분이 된다는 소리야. 위에 누가 있다? 그래, x-2가 있다. 됐니? 이해됐나? 그러면은 인수분해 얼른 할게요. 그럼 얘는 2에 x-2라고 되죠. 그쵸? 됐나?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x일 거고 여기 b가 되려면 마이너스 4분의 b 이래야 되나? 이러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이랑 약분되면 얘네만 남지. 됐나? 근데 거기 얼마 대입해야 돼? 2 대입하면 3분의 여기에 2 대입하면 4-2분의 b네. 4-2분의 b. 그러면 요게 3이란 소리죠? 는 3이니까 정리하면 b가 2가 나오네요. 됐나? 자, b2고 b2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a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요 계산 직접들 해보시고 그 마지막에 배운 요거 두 문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애니까 숙제하면서 열심히 잘 돌려보고 그 다음에 고생들 했으니까 주말에 그 숙제 잘 해가지고 월요일날 또 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네. 자, 고생들 했습니다.